안녕하세요. 9주차 2차시 이 비즈니스 전략 분석 2. 이번에는 GE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E 매트릭스 외에 SWOT 분석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준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학습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 매트릭스, 수학 분석, 그리고 산업 구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E는 General Electric의 약자죠. GE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 매트릭스는 산업 매력도와 개별 산업 단위의 강점이라는 두 차원에서 전략 산업 단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한 축은 산업 매력도, 그리고 한 축은 개별 산업 단위의 강점이라는 두 차원에서 전략 사업 단위를 평가하는 기법이 1960년대 말 맥킨지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특정 사업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성과가 우수한지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전략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 즉 전략 사업 단위라는 개념이 우리 기업 사업 단위가 아니고 기업 조직 아니고 전략 사업 단위라는 비즈니스 유닛인데 스트래티직 전략 사업 단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70년에 GE는 맥킨지에게 엄격한 경쟁 및 내부 분석을 위한 전략 기획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매트릭스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1971년에 맥킨지는 GE의 부품, 재료 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스크린 매트릭스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GE 매트릭스다. 비즈니스 스크린이라는 매트릭스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GE 매트릭스이다. GE는 즉시 43개로 구분된 SBU, 전략 사업 단위를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GE 매트릭스를 도입했고 1979년에 이르러 GE의 비즈니스 스크린 매트릭스는 가장 인기 있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되었습니다. 한 축은 산업 매력도가 낮은 데서 높은 것 Y축에서 또 X축은 비즈니스 강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 매력도 한 축으로 되어 있고 또 비즈니스 강점 이런 두 차원에서 전략 산업 단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뭘 보면 유지 보호 하는 수확 처분 또 비즈니스 강점이 약한 데서 산업 매력도가 좀 중간 정도가 된다면 성장 투자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 강점과 산업 매력도가 중간 정도면 유지 보호 또 산업 매력도가 높다면 성장 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강점이 이렇게 낮아질수록 또 산업 매력도 낮다 그러면 수확 처분이고 비즈니스 강점이 이렇게 산업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유지 보호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산업 매력도와 비즈니스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 매트릭스 기준은 3x3 매트릭스 산업 매력도와 비즈니스 강점을 통해서를 비교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SBU, 전략적 사업 단위를. 산업 매력도. 산업은 상대적 매력도에 따라서 4개의 열 중에 하나로 배치되며 보통 고중저의 산업 매력도가 부여됩니다. 비즈니스 강점, X축이죠. 강점을 견지해서 각 사업 부문의 표지선이 3개 행중 하나에 놓이게 되면 통상 강중약으로 표시된다. 그죠? 이러한 표지선을 위해서 분석가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 부문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 또 포지션,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비즈니스 강점 부분이죠. 비즈니스 강점이 고중저. 비즈니스 강점이 밑에가 낮은 것이겠죠. 높은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각 구성에 이제 이렇게 3x3이니까 9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 강점이 높고 산업 매력도가 높은 경우가 1번이 되겠죠. 이것은
비즈니스도 강점이 있고 높고 산업 밀도 높다 그러면 유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경쟁 포지션의 약화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한계량만큼 SBU에 점정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강점은 높은데 또 산업 밀도는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은 재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SBU를 종전의 매력적인 포지션으로 되돌리고 더는 최적이 아닌 타 전략에 의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강점이 중이고 또 산업 매력도도 매력도가 고인 경우에는 강화를 위한 강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SBU의 전략적 사업 단위의 사업 강점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 6번 이런 부분들 있죠. 4번 경우는 선택적 투자. 비즈니스 강점이 낮고 산업 매력이 중간 정도라고 그러면 선택적 투자를 통해서 양어 비용 효과 예측을 통해 수입 한계 수입이 창출되는 SBU에 투자한다. 또는 비매력적인 비용 효과를 갖는 SBU는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뭐 강점이 중간 정도 또 매력이 낮다 이렇게 하면 투자 축소. 6번은 SBU를 축소해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이런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E 매트릭스 각 단위별 사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그 GE 매트릭스 구성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많이 사용하는 전략 분석 툴로서 SWOT 분석이 있습니다. 스트롱, 위크포인트, 그다음에 오퍼튜니티 앤 트릿 이렇게 해서 강약, 또 기회, 위협 분석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WOT 분석의 개념을 본다면, SWOT 분석은 SWOT analysis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약자가 되는 거죠. strong을 나타내는 strength, 강점, S, SW, 그다음에 강점의 반대편에 있어서 weakness, 약점, 그 사업 단위의 약점이 나타내겠죠. 그다음에 O, opportunity, 기회, 기회가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위협이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서 강점, S,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그리고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SWOT, SWOT이라고도 하는데 분석은 주로 기업의 강점 및 약점과 같은 내부, 기업의 강점, 약점은 내부 역량이겠죠. 그다음에 기회 및 위협. 내부 역량 상단 부분,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 오퍼튜니티, 기회 및 위협과 같은 외부 가능성 사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SWOT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서도 전공을 한 팀이 있고 또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또 평가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강점과 약점 분석입니다. 기업의 내부 역량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는 것은 경쟁적 상황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경쟁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기업의 내부 역량인 강점과 약점. 이것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경쟁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 우위의 내용은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죠.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 마이클 포트의 가치 사슬을 활용한 분석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마이클 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점 S와 스트렝스와 약점 위크니스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무적, 조직적, 기술적 차원에서의 기업의 주요 자원과 기술 명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기업의 재무적 분야, 조직적, 기술적 차원에서의 기업의 주요 자원과 기술 명세가 있어야 강점, 내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부 단위의 경쟁 시장에서의 CSF, 크리티컬을 하는 부분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추진상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야 됩니다. 전략 추진상의 강점과 약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비교 우위 확보를 위한 자원과 기술의 도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때, 소화 분석에서 내부 역량, 외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 때, 재무적, 조직적, 기술적 차원에서 주요 자원과 기술 명세가 있어야 제대로 된 소화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또 사업부 단위 경쟁 시장에 대해서 CSF를 도출을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 추진을 하는데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기술합니다. 비교 우위를 확보한 자원과 기술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외부 가능성 분석이죠. 외부 가능성은 O, 기회 오퍼튜니티와 3T, OT에 해당되는 기회와 위협 분석인데요. 기업의 외부 가능성인 기회와 또 오퍼튜니티죠. 위협, 3T 요소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됩니다. 그래서 OT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주어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회, 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위협 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법률, 환경, 기술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회와 위협적 요소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그게 파이브 포스널리시스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통하여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화 분석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얕게 표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자, 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소화 분석을 통해 들어온 전략 수립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적 요인은 스트롱, 스트렝스, 내부 강점과 약점, SW가 해당이 되죠. 외적 가능성은 외부 기회와 외부 위협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를 접목한 이런 매트릭스에서의 이것은 SO 전략이라고 하는데,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를 이용하는 최적의 전략, 핵심 역량 전략을 SO 전략으로 수립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데는 재무적, 관리적, 또 전략적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인가 하는 걸 보는 거고. 다음, 내부가 약점, 내부에서 약점으로 있는 거,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 약점이 있을 경우에 외부 기회가 있을 때는 WO 전략이라고 해서 외부 기회는 살리고, 외부 기회가 있다는 걸 살리고, 내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세 번째, 내부 강점, 내부에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외부 위협이 있다면 ST 전략이라고 해서 외부 위협은 회피하고 내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부 약점, 외부 위협. 이것은 WT 전략이라고 해서 외부 위협과 내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매각하거나 또 철수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소화 분석의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강점과 약점을, 그러니까 내부적인 역량을 비교 분석할 때는 재무적, 조직적 기술 차원에서의 기업의 주요 자원과 기술 명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사업부 단위 경쟁시장에서 CSF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 추진상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을 하고 비교 우위를 확보를 통한 자원과 기술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화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잘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업의 외부 가능성인 기회와 위협 요소는 외부 환경을 통해서 분석이 되죠. 정치, 사회, 법률, 환경 이런 것들이 기술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위협적 요소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더 정밀하게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구조 분석 파이브 포스 다섯 가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 어널리시스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비즈니스 전략 분석 네 번째 산업구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마이클 포트의 파이브 포시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산업구조 분석인데요. 산업구조와 기업 관계입니다. 경쟁 전략 수립은 기업을 그 기업의 주변 환경과 연관시키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의 주변 환경,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극히 광범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환경의 중요한 측면은 기업이 경쟁을 벌여나가는 특정
산업이나 산업군은 그 주변 환경을 본다는 것이죠. 산업구조는 그 기업이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뿐만 아니라 경쟁 게임 규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정 산업은 기본적인 경쟁 요인 5가지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특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회사에서 사업 단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5가지 요인에 좌우되고 있다 보는데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총체적인 힘이 특정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윤 잠재력, 즉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측정된 이윤 잠재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분석의 역사를 본다면 1950년대 조 베이는 산업구조가 기업의 규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장벽에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시장 지배력을 통한 수익의 균등성이라는 기존 개념에 도전하는 경험적 연구와 일화적인 증거가 축적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72년에 마이클 헌터는 주요 가진 산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략 집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략 집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시장 지배력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1980년도 드디어 와서 경쟁 전략이라는 이제 책에서 마이클 포터는 분석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인 산업 구조, 분석할 때세 가지를 하는 거 산업 구조, 경쟁사, 산업 진화 분석을 통하여 산업 분석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핵심 영역이 뭐다? 산업 구조 영역, 또 경쟁사에 관한 영역, 산업 진화 분석에 관한 분석을 통해 산업 분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포터의 1980년대에 나타난 이러한 마이클 포터 분석이 파이브 포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 모델 분석인데, 파이브 포스 모델은 마이클 포터가 제안한 산업 분석 모델을 파이브 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존 경쟁 간의 기업, 기존 기업 간의 경쟁, 또 새로운 진입 기업의 위협, 또 대체품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또 공급자의 교섭력,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겠죠. 새로운 기업이, 진입 기업이 나타나는 것, 위협이 있고, 또 대체품, 이것 말고 다른 게 자꾸 개발되는 대체품의 위협, 또 구매자, 또 공급자의 교섭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포트의 파이브 포스 모델을 기반한 산업 분석은 지금까지도 기업에서 산업 환경을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포스 모델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영 분석 전략에 대한 이해와 또 지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 분석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요인 5가지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기존 기업 간의 경쟁, 내부의 기존에 있던 우리가 어떤 납품을 한다, 뭐 생산한다고 할때 내부 안에 그 제품을 이미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 간의 경쟁. 그리고 잠재적 진입기업. 아직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속 탐탐 노리는 기업들이 있겠죠. 대기업도 있겠고, 중소기업, 개인기업, 예비창업 기업들도 있겠습니다. 그건 대체품입니다. 어떤 뭐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이렇게 무거워 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수 없느냐? 카드형으로 이렇게 할수 있거나 이런 제품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아주 휴대폰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게 대체품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급자, 우리가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부품을 받아야 되겠죠. 재료를, 원재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공급자. 공급자가 강력하면, 공급자 하나밖에 없다. 귀하면, 교섭력을 우리가, 공급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우리 내부에 있는 기업이라고는 우리가 좋은 조건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급자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겠죠. 그게 있다는 것. 구매자입니다. 소비자, 소비자가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예를 들면 이 물건을 많이 살 건지 안할 건지 또 경쟁이 들어갔는데 납품 입찰을 등록했는데 뭐 구매자가 A가 좋다, B가 좋다, 조건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또 교섭을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림이
마이클 포트의 파이브 포스 분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또 그려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또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마이클 포트의 이제 파이브 포스 모델 분석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기존 기업과는 경쟁을 흔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여러 가지 전술, 즉 가격 경쟁이나 광고 경쟁, 신제품 소개, 고객 서비스나 제품 보정 등 형태로 전개됩니다. 대부분 산업에서는 어느 한 기업의 경쟁적 조치가 다른 경쟁 기업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 보복 조치나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패턴은 그와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기업과 산업 전체를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조치와 이에 대응 조치가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그 산업은 모든 기업이 타격받게 되어 이전보다 못한 형태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내부적으로 경쟁력이 크다면 모든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어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후퇴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경쟁 형태, 특히 가격 경쟁은 내부에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수익성이라는 견지에서 산업 전체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 기업의 대응 조치는 신속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가격을 내렸다 그러면 다른 기업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몇몇 이 비즈니스 기업이 이러한 가격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수익성 부분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반면에 광고 경쟁을 통해서 산업 전체의 수요를 증대시키거나 제품 차별화를 이룰 수 있어 모든 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가격 인하가 대응적인 인하를 불러키면 모든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두 번째, 기존 기업 간의 경쟁력, 이런 경쟁 요인들이 있는데요. 경쟁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치열하고, 산업 성장세가 완만할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고정비나 재고 비용이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하죠. 제품 차별화가 안 될수록 또 치열합니다. 처수장벽이 높을수록 치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다음. 마이클 포터의 기업간의 정성에서 처수장벽이라는 것은 있는데 경제적, 전략적, 감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투자 수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손실을 보고 있을 때에도 장벽이 있다죠. 즉 진출 산업에서 선뜻 발을 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수장벽이 높을 때에는 과잉 설비가 그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 처수하는데 장비 값이 완전히 뭐 쓸데가 없다든지 처수하는 데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버티려면 극단적인 전술을 의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산업 전체의 수익성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처수 장벽의 주요 원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 장벽, 수자산, 처수에 따른 고정비, 전략적 상관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진입 기업,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어느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때 기업은 새로운 능력과 시장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욕과 함께 때로는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먹으려고 또 도전하고 덤비는 것이죠. 이럴 때 기존 기업은 해당 시장의 상품 가격이 내려가거나 부대 비용이 상승하는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경쟁 기업의 대응과 산업에 내포된 진입 장벽에 따라 진입 기업이 기존 기업에 주는 위협의 폭이 결정됩니다. 네. 진입 장벽을 결정한 요인으로서는 진입 장벽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입 산업 장벽인데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소요 자본, 교체 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대체품의 위협입니다. 특정 산업에서 경영 활동하는 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대체품은 특정 산업의 활동을 하는 기업이 이윤을 고려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고 산업의 잠재적인 수익을 제한하는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품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곧 현행이 발행하는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쉽게 수행할 수 없으며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들이 지나치기 쉬운 산업이나 영역 활동까지 정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교습 얘기입니다. 구매자, 제품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죠. 가격을 인하하거나 품질 및 서비스 향상을 요구합니다. 또는 경쟁 기업을 서로 대립시켜 이득을 보는 행위 등으로 구매 대상 산업과 경쟁을 벌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그 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산업의 주요한 구매자들 집단인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지는 시장 상황의 여러 가지 특성과 어느 정도의 그 산업에서 구매하는 것이 구매자 집단의 전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비중을 지니는지에 따라서 좌우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한 경우, 구매자의 힘이 강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공급자는 마이클 포스의 마지막 이제 힘인데, 공급자, 물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는 공급 기업은 특정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가격 인상이나 또 품질 가격을 높이겠다는 거죠. 판매 제품이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겠다는 위협 등으로 예를 들면 더그 비용만 준다면 더 높이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낮추거나 품질을 떨어뜨리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공급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산업의 수익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강력한 힘을 지니게 하는 여건은 구매자를 강력하게 만드는 상황과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공급자가 강력한 힘을 지니게 하는 여건은 구매자를 강력하게 만드는 상황과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공급자의 힘이 강한 경우, 예를 들면 공급자가 다양한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공급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대체품이 없는 경우, 대체품이 없는 경우, 공급회사가 여러 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등의 힘이 강한 경우에 교섭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 수직적 통화, 전방 통화, 후방 통화라고 해서 이건 꼭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하고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 공급하는 활동들이 가치사슬상의 활동, 수직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 수직적 통합입니다. 가치사슬을 따라 관련 활동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 가치사슬의 하류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방통합이라고 하고, 상류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후방통합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SWOT 분석도 마이클 포트의 5 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3차 시도 뵙겠습니다.